낸 에세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에 대해 묵상할 때 문득 두 가지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는 시를 쓴 한 시인과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노처녀 간호사였던 그 여인은 어떤 계기로 심신이 완전히 망가진 그 행녀병자와 결혼했고 귀천이라는 찻집을 운영하며 시 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화답했습니다. 둘째는 산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산이 좋아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온갖 산을 다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등반에 미쳐 있을 때는 고층 빌딩 유리 청소 등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2, 3개월씩 걸리고 몇 억의 돈이 드는 등반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 삶의 패턴이었답니다. 저는 등반에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모되는 줄을 그분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귀로도 들은 적이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특정 사람이나 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본문과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번처럼 큰맘 먹고 추구하기 전까지는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추구한 결과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나?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랑할 때 얻는 보상. 이번 축으로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은혜가 함께하고 그분과 상호 거처가 되며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외적인 표시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로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해 목양에 열심을 내거나 천연적인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거나 율법 준수의 연장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이런 덫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예들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었고 저 자신도 이 면에서 많이 실패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내재적인 의미. 그렇다면 저 정도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는 과연 없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정리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관심하고 그 성취를 위해 동역함.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한 가지는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 않고 그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보다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 맏아들을 닮은 많은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 연장인 다음 항목에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쳤습니다.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적셔지고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됨. 주님의 신부, 그분을 닮은 많은 형제들이 되려면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확대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먹고 그 영을 마셔서 그분을 누리고 그 누린 은혜로 합당한 목양과 형제 사랑을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즉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 자신으로 적셔지게 하시고 우리는 당신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게 하소서. 아멘.